야, 그 뭐 우리 얼마 또 얼마 말이냐? 얼마 만에? 어. 얼마 만에 뭐지? 방송 우리 지금 방송 너 몇 시간 하고 왔어? 저 3시간? 3시간? 네. 얼마 안 왔네. 저 낮에 했어요, 낮방. 낮방? 네. 아, 50개 감사합니다, 코리아님. 낮방 했는데. 낮방하고 오늘 1일 입국했어요. 그래서 저녁 방송 어차피 조금 하려고 했어요. 야, 그 뭐야? 너 뭐 놓고 왔었지? 뭐 놓고 왔어? 뭐 반지. 이거 네 거야? 이거야? 내 거 아닌데? 그럼 너 반지 뭐 놓고 왔다는 거야, 대체? 나 반지 내 거 놓고 간 게 아니라 오빠 그때 오빠 반지 두고 갔다고. 오빠 반지 잃어버렸다고 그거. 어떤 거? 오빠 그거 두꺼운 반지 그거 잃어버렸던 거. 그거 제가 목장갑에 떨어뜨고 갔잖아요. 그 네가 반지 달라며. 아, 반지 아니고. 반지가 아니야? 아, 네. 그리고 그거. 이거 왜 달라는 거야? 이제 볼일 다 끝났으니까 제 거 가져가야죠. 아, 이거 잠옷? 네. 야, 죄송한데 밑에... 남자 것도 주실래요? 다음 사람을 위해서. 어, 알았어. 씨발 왜 다 씨발 하나씩 손절당하는 거야? 내가 하고 죄송한데 그 코끼리 바지도 좀 주실래요? 코끼리 내 거야. 그 외지리한테 받은 건데 뭐. 무슨 저... 오빠 제가 준 거 있잖아요. 핑크 코끼리. 있었어? 와 진짜. 아 진짜. 제 거 핑크 코끼리도 주실래요? 오늘. 야 핑크 코끼리 싹 다 가져. 야 얘. 야 얘 얘 여기 야 얘가 뭐 입었던 거 먹던 거 숟가락 다 가져와. 얘 다 가져가라고. 그리고 그거 뭐지? 왜 너무 어. 마이크랑 어. 그것도 죄송하지만 다 주세요. 야 마이크 싹 다 가져와. 얘가 준 거. 얘 물품. 아니 왜 이렇게 자꾸 다 손절당하는 거야? 아 이씨 하나씩. 그리고 그때 제가 제 바지 찢었던 거 그건 아직 제가 처리를 못 받아가지고 그건 다른 식으로 나중에 꼭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코끼리 바지 됐고 그 다음에 그거 뭐지 그거 뒤에 오링이랑 거치대랑 그 다음에 제 도라지 배즙도 그대로 토해내서 원래 상태로 해주실래요? 원래 가져왔던 대로 먹으셨으면 원래 양대로 그대로 토해내서 원래대로 해주실래요? 죄송하지만 저도 새 출발 해야 되니까. 씨, 우리 집에서 먹었던 거 다 아글장 다 토해내. 다 먹고 그냥 다 쑤셔버리기 전에 다 먹고 했던 거 다 토해. 씨발 나 팬분 네 팬분들 나 100% 주고 다 토해낼 때가 내 팬들이 너 준 것도 다 토해. 씨발해 내 같은 거. 어 유치해. 어 유치해. 네가 더 유치해 지금. 아, 저는 농담이지. 오빠는 진짜잖아요. 어? 오빠는 진짜잖아요. 전 또 농담이고. 내가 하면은 또 진담. 나도 장난이지. 그럼 내가 뭐 지금 이거 우리의 사랑의 정표. 이거 오빠 근데 고백할 게 있는데 이거 사실 저 한 번 입었던 거예요. 이거 오빠한테 입었잖아요. 불태워. 사실 제가 한 번 입었어요 이거 그때. 어? 일본에서 사서 제가 한 번 입었던 거 오빠 준 거예요. 어쩌라는 거야. 간접 스킨십. 아, 아무것도 안 입고 이것만 입었어? 네. 아 더러워 씨. 너무 더러워 내 발. 더러워. 어차 나 입지도 안 입을 생각도 없었어. 와 이거 완전 걸레처럼 해놨었네? 심하시네 진짜로. 아니 뭐 걸레처럼 해놔. 그냥 냅두건데 그냥 냅두시면 어떡해요. 걸어놔야죠. 뭐래? 저 걸어놔야죠. 아 이거 뭐 그냥 냅둔거지. 아무튼 와 뭐야 와줘서 고맙고 밥 먹자. 네 밥 먹어요. 어. 그 뭐지? 뭐. 온게 그거 제가 뭐지? 그 어 맞는거죠? 뭐래? 온게 맞는거냐고? 네. 아니 아무도 안 올. 나는 안 오면은 다른 거 하려고 그랬지. 그래가지고 뭐지 왜 왔냐면 어떤 건방 분이 아 보람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렬이게 감사합니다. 아 꿈꾸 보람이 상렬이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왜 왔냐면은 오게 된 결정적 이유가 있었어요. 뭐? 어 아까 어떤 건방 분이 와가지고 오빠 이제 할 때 중간중간 사람들 와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떤 건방 분이 와가지고 지금 긴 말로 보내는데 남순이 지금 시청장 싸운다고. 나 안 싸웠어 오늘. 남순이 지금 열받으려고 온다고 지금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고 시청자랑 싸운다고 그래가지고 아 이거 더 이상 이러다간 안 되겠다 내가 받아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논개처럼 아 좀 뭐 어떤 뭐 말을 이렇게 포장 존나 잘하는 거 논개처럼 말 포장하는 거는 논개. 진짜 뭐 있어. 나 오늘 나는 네가 나한테 계속 막 잠옷 달라 그러고 뭐 배즙 달라 그러고 이러니까 나는 이제 잠옷 나는 네가 올 줄 알았어. 잠옷 받아야 되잖아. 거의 제가 보험 그런 거네요. 어? 부르면 오토콜? 오빠한테 저는 오토콜이죠.
사람 잘못 보셨어요? 근데 미안한데, 오빠는 제가 오토콜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미안한데 네. 오토콜 됐어. 아 제가? 너한테 막바지로 그냥 거의 지프라이 잡는 심정으로 갔는데 아니었다 그럴까 됐더라. 어 맞아. 솔직하게 얘기할 게 맞아. 아 그래서 뭐 어. 근데 겸사겸사 이것도 줄 것도 있잖아. 아, 받아야 될 거. 네. 어. 밥 먹죠? 어? 밥 먹죠? 밥 먹죠? 밥이라도 아무튼. 먹고 가야죠. 네. 밥이라도 먹어야지 뭐. 밥 줘! 밥! 이별 식사 뭐 그런 느낌이긴 하죠. 네, 진짜 이 오빠는 사람을 진짜 서운하게 하는 데는 1등이에요. 아니, 말이 그래서 온 거죠. 야, 저 그냥 그런 거, 아니, 아, 그건 오빠가 최고야. 뚜니뚜니 1등. 아니, 그건 맞는데, 아니 근데 말 그냥 그 진심 아닌지. 진심.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응, 향수 이거 선물. 아 협찬 받으셨나 봐요. 어 맞아. 협찬 받은 건데. 협찬 받으셨구나. 어쩐지. 줄 사람이 아니지? 어? 아니 오빠가 나한테 준 게 뭐가 있어 얘기해봐. 너한테 준 거? 어. 아 지금 감정 입으라고 그래. 내가 뭘 줘야 되냐고? 물질적인 거 하나라도 얘기해봐. 아 막말로 그럼 내가 너 내가 그럼 내가 뭐 너 너한테 뭐 달라 그랬어? 와 사람의 호의와 성의를 알았어. 밥이나 먹자. 아, 또 열받게 하네. 호의와 성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달라지도 않네. 줬어. 고마워. 근데 왜 나한테 뭐 준 게 뭐냐 이러면 난 뭐라 그래야 돼? 알았어, 오빠. 진정해요. 그래, 알았어. 진정해. 머리 파마했나 보네. 볼륨이 잔뜩 살았네. 거의 날아가겠어. 넌 왜 볼륨이 없냐? 진짜. 아휴, 꼴뵈기 싫어. 이 마음아. 나도 왜 들어. 이거 말이다. 어, 뭐. 일단 밥을 먹을게. 너 어디서 너 어디서 와 근데? 나 어디서 사는지 정확히 안 밝혔어요. 어, 그럼 뭐 얼마나 운현동 249-6번지. 아니, 얼마나 NS, 아, 꾹꾹님 199개 감사합니다. 99개 고맙습니다, 꾹꾹님. 아, 고맙습니다. 남순이는 꾹꾹처럼 뭐 이리 가져갔노? 아니야. 몰라, 나 뭐 여자 몰라, 나 뭐 여자들한테 뭐 다 잘못하고 사는 것 같아. 무슨 이렇게 한임에 더 막 한임에 친 것 같아. 오빠는 독신이 목표야? 아, 너 나한테 서운한 거 얘기해봐 하나만. 하나만. 어, 하나 나한테 뭐 좀 서운하거나 뭐 섭섭하거나 어? 너가 느낀 거 그대로 좀 얘기해봐. 오빠는 어, 아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봐. 들어보자. 아, 씨, 나도 좀 모르겠다. 바드궁한 마주님. 아, 바드궁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빠는 아, 일단 고백해서 혼내주자. 오빠, 아 근데 고백은 왜 안 해요? 누구를? 고백해서 제가 온 거잖아요. 했죠. 오면 뭐 달라지는 거 있던 거 아니에요? 뭐? 뭐 오면 달라지는 거. 오면 제가 아까 그래서 가면은 또 차이는 거 아니냐. 그러니 오빠 때문에 저 지금 오빠 때문에 사람들이 제가 방송에서 아, 뭔 말 말이야. 잠깐만. 야, 잠깐. 오빠 봐 봐. 아, 아프리카 EBS 프리카야? 오빠 EBS 사람들이 프리카냐? 아니 뭘 내가 방송에서 어. 방송에 내가 맨날 다 차이고 다 이런다고 생각해. 내가 맨날 오빠한테 차여서 다 떠나서 오늘 사람 불러놓고 기다리게 했음. 닥쳐. 아, 그건 그, 괜찮아. 총대 열사 되고 싶지 않으면 그 가만히 있어라 전자. 그건 괜찮아. 아니 근데 아 그거는 미안하고 그건 사과해야 될 거고. 아니 근데 뭐 EBS야 여기 지금? 아프리카? 왜? 타이머 돌려. 방방방. 왜 돌려? 아, 아, 그, 아 그래 그래 또 얘기해봐. 아, 얘기해줘봐. 어. 오빠는 일단 오빠는 참 무서운 사람이야. 아 또 왜? 아 왜 얘기해봐 얘기해봐. 아 왜? 오빠는 왜 무섭냐? 오빠는 오빠는 거의 진짜 방송이랑 아닌 거랑 너무 달라. 그게 또뭔 소리야 그러면? 방 그러니까 오빠는 오빠에게 사람이랑 게스트만이 존재해. 말하라고 했잖아요. 아 오지 많이 듣고 있어. 아니 뭐 아무 말 안 했어. 그리고 또 오늘 또
못하겠어요. 아 괜찮아 진짜 화 화난 거 아니야. 나 진짜 내가 진짜 뭐 내가 뭘 입고 사나 뭐 이런 걸 좀 생각하는 시간을 줬으면 좋겠어. 너가 좀 어. 그리고 사람들이 또 뭐지? 꾸꾸쫄. 어 돌아왔어 선배님. 타비 선배님 저 방송하는데 지장 있는 거 아니죠? 아 저 못하게 하지 말고 해봐. 그냥 얘기한 거 얘기해봐. 무슨 뭐 그 그리고 오빠는 그 뭐지? 열사 꾸꾸 화이팅. 사람이 마음을 진심으로 가지고 다가가면 그거를 NS 오늘 꾹꾹님 별풍선 어, 꾹꾹님 3370개 야 쫄지마 그냥 찔러. 아 어, 고맙습니다 3370개 사이다. 오늘 꾹꾹녀님 왜 치 그리고 오빠는 아삭아삭해 나이다. 어, 뭐 아니 씨 어 3370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뭘 아삭아삭해 3370개면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아 우리 회장님이시구나. 몇 한 두 달 만에 봤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3370개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자 이제 분이 다시 어 그래서 얘기해. 서운한 거. 아 근데 이제 서운해하지 않기로 했어. 중요한 건. 아 부캐예요. 회장님 부캐예요. 회장님 부캐인데 NS로 갈아탔다. 아니 근데 아니 나 내가 얘기 어 얘기해봐. 계속 얘기하고 나도 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할게. 아니 나는 이제 서운하지 않기로 했어. 오빠 번호도 지웠어. 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번호까지 지우고 그래. 아 나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그래. 내가 뭘 잘못했는데 번호를 지운 거야. 아니 내가 잘못한 거를 내가 알면 좋을 것 같아. 번호 지울만 내가 너한테 무슨 상처를 줬나? 상처... 아니야 상처 안 줬어. 왜 그러는 거냐고. 사람이 진심을 가지고 당하는데 쉽게 생각하는 느낌 맞아? 그것도 맞아. 정을 안 줘서 그래. 그것도 맞아. 정을 안 줬다고? 안 줬다고? 내가 여기서 얘기를 좀 해볼까? 이제? 무슨 얘기? 대부끄러 해봐? 무슨 얘기? 씨발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아주 막 깽가리 치고 뭐 국악단이야? 난리야 왜? 혼자 정을 다 똑같이 대하는데 나 BJ들 다 똑같이 대하는데 혼자 무슨 뭐 깽가리 치고 뭐 막장구 안 쳐준다고 그 지금 나한테 투정 부리는 거야 지금? 맞아? 아니 전 밥 먹으러 왔어요 오늘. 밥 먹고 저 오늘 밥 먹고 제 짐 가져가면 돼요. 아니 아니까 그러니까, 아니 근데 아 그래 사촌 아니 일단 뭐 나는 근데 그래 맞아 근데 내가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방송만 생각하는 건 좀 있지. 네. 그렇죠. 맞죠? 그래야 파비 선배님이죠. 충성. 아 존나 축창 까고 싶어 진짜 거짓말 아니라 이거 존나 비꼬는 거 정치 존나. 아. 왜요? 저희 롤모델이십니다. 충성. 바로. 안돼 꾸꾸가 걱정을 많이 해주긴 해줬어요. 근데 나도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 시청자들은 뭐 모르겠지만 꾸꾸만큼 너한테 해주는 BJ가 어디서 고마울 건 고마운 거지. 젖 같은 거 저거 내가 BJ들 그거 나 좀 챙겨준다고 누가 너봐 꾸꾸가 누구뿐이 없어 이런 거 하지 말라 했지. 내가 그것 때문에 피봉제 한두 개가 아니야. 나는 뭐 안 치 개새끼야. 조금만 BJ가 챙겨주면 그거에 누구밖에 없어. 그거 정말 맞는 말인데 왜? 오빠 나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지? 시청자를 겨냥하지만 나한테 하는 말 아니지? 닥쳐 이거 나한테 저러고 하는데 왜 귀 내 귀에 꽂히지? 네가 틀리니까 그러겠지. 나한테 꽂히지? 아무튼 꾹꾹님 고맙습니다. 아 진짜 꾹꾹 회장님 고맙습니다 진짜. 너 안 챙겨줘 솔직히. 아니 안 챙겨줘도 돼요. 안 챙겨줘도 돼요. 아, 빠르게 먹어야 돼. 면이라서. 아니 근데 너가 얘가 배즙 챙겨주면 나도 배즙 챙겨줘야 되네. 그래 배즙 챙겨줄게. 10개 팬가 고맙습니다. 꾹꾹한테 아. 그러는 거 같냐 꾹꾹밖에 없다. 너 친구들 심어놨어 지금? 아 내 친구들 지금 다 자. 너 지금 너 뿌락지 몇 명 심었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부캐 없어요. 남순아 이 사람 어느 정도 본다고 생각해서 진심으로 다가오는 사람한테 너무 철벽치지 마.
어, 씨, 그만하라니까, 개씨. 그만하세요. 그 알바비는 일괄 지급됩니다, 15일날. BJ는 만나면 친구고, 뭐, 돌아서면 남이에요. 다 그렇게 지내요. 다. 뭐, BJ들끼리 얼마나 뭐, 소용모자하고 산다고. 남순이란? 그거 진짜 이 바닥에서 못 나가면은 친구도 버린다? 그래, 오빠, 다 그런 건 아닌데. 어? 이 새끼들이 지금 열받게 하잖아, 이 새끼들이 지금. 왜 이렇게 화를 내? 이 바닥에서 꼬꾸라지잖아? 그럼 안 찾아. 그냥 남순이는 귀찮아서 연락 안 할 뿐입니다. 개 같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너 뿌락지 몇 명 심어놨어, 공격하라, 지금. 공격하라, 열사들. 여러분은 진짜 진정이 남순이 오빠를 원 좋아하시는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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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있어 그냥 쟤들 그냥 다 능지차참 시켜라. 안녕하세요, 뿌락지입니다. 뿌락지 원 오케이 확인. 야, 그래도 이게 내가 오늘 그 뭐야 한국냉면 평양냉면 그 시원하게 아 여름, 평양냉면이야? 여름 특집으로다가 나 평양냉면 잘 못 먹는데. 나 평양냉면 못 먹어. 초딩 맛이구나. 나도 그래. 대장님 귀 터질 것 같아. 화 좀 줄여. 아, 네. 아, 불평님 죄송합니다. 네, 죄송해요. 평양냉면, 한국냉면, 비빔냉면. 이거 나 혼자 다 먹을 수 있는 양인데 이거 아직 적어서 되겠나? 오빠 다 먹어. 아, 미안해. 못 먹어. 오빠가 먹는 거만 봐도 배불러. 조심하고. 나도 네가 먹... 뭐 봐, 무드가가 들어줬는데 왜 그래? 알바비는 쪽지로 받을게. 겨드랑이 만, 아 겨드랑이. 무드가가 들어준 건데 왜 그래? 왜 이렇게 민감해? 아, 겨드랑이 기분. 이게 좀 억울해서 그러지. 내가 그래. 너 겨드랑이 이렇게 했어봐. 난 바로 그냥 이 나라에서 추방이야. 그럼 다른 나라 가서 살아. 면 위에 양념 있는 게 해주냉면. 해주냉면이야 이게? 이게 해주냉면 맞아. 해주냉면. 이게 해주냉면이고 불비빔냉면인데 이게? 아 그래? 어 이게 식초 일단 좀 내가 맛 봐볼게. 오빠 가위가위에서 남은 식초 다 입에 털어놓게. 방송가 오지네 해봐. 아니 근데 식초 알았어. 식초 근데 식초는 먹기 안 어려워. 와사비 가든가. 그래 와사비 가자. 가자. 완전 개또라이네. 가위바위보 하자고? 가위바위보 하지 마. 딴 거 하자. 재밌는 거. 뭐 하지? 사다리 타. 아 뭐 사다리 지겨워요. 마음도 뺏어가고 음식도 다 뺏어 먹네. 딴 거 뭐 없나? 대안이 없으면 그냥 따라와. 시청자분들이 말해주실 거야. 하기도 전에 노잼이라 그래. 대안이 없, 대안도 없으면서. 그 나한테 하는 말이야. 시청자분들한테 하는 너, 말이야. 너. 그럼 식초랑 겨자 섞어서 먹자. 식초랑 겨자? 응. 난 꾸꾸 하고 싶어해. 사다리 하지 마. 당연하지에서 지면 먹는 걸로. 어, 당연하지 해볼까? 완전 올드한 게임이다. 저 좋아. 우리 세대에 맞다. 맞지? 우리 꾸꾸 매운 거먹 먹어 바꿔줘. 아니, 너 나이 처먹을 때 처먹었지? 같이 처먹으면서 왜 그래? 얼빼하라고요? 야, 얼빼 있냐? 왜 나한테는 안 물어봐 의사를? 얼빼? 가져왔을 때 네가 하기 싫다면 말하면 되지. 또 초장부터 초치고 그래. 좋아. 아주 짧은 걸로 갖다 주세요. 어차피 한 번 내어준 입술 면부 두 번이라고 못 내어줄까? 와 나도 난 진짜 너한테 오히려 나는 그렇게 따지면 입술 또 입술 겨드랑이 나는 뭐 엉덩이 다 너한테 다 내줬어. 나 줄 거 다 줬어. 엉덩이 너 뭐 엉덩이 엉구 남순이 이러고 했지. 겨드랑이 이렇게. 아 오빠 가진 게 그게 전부야? 내세울게. 너는 뭐 그 입술밖에 너는 여 참 이게 저 불공평해요 세상에 진짜. 남자는 이렇게 억울한 게 많아요. 어쩔 때는 또 여자도 그렇지만 필살기야 필살기. 그럼 억울한 다른 나라 가서 살아. 아 다른 나라 나 그만 좀 드립해. 방송이니까 드립해야지 오빠. 새끼 다른 나 내가 비비게. 이거 왜 다쳤어? 아이 잠잠! 왜 다쳐서 마음 아프게. 또 벽 치고 그랬어 열받아서. 목이 물려서 그냥 성깔 좀 고쳐. 목이 물려서 긁은 거야. 성깔 좀 고쳐. NS 미나님 별풍선 143개 아, 미나 형님 고맙습니다. 뺑남 순개 감사합니다. 아니 같이 나눠 먹어야 되니까. 감사합니다. 고마워. 아
미나이 한 번만 써는 게 낫나? 어. 난 3등분 하는 게 좋아 개인적으로. 야, 이건 어떻게 먹어야 돼 근데? 이거? 어. 모르겠어. 어떻게 먹어야 돼?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 여러분? 육수를 부어서 NS. 먹는 거 아닐까? 아 미나은 야 빨리 먹어야 돼. 미나은 이청재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청재 감사합니다. 어떤 애들이 뭐라는 줄 알아 채팅으로? 뭐래? 너 꾸꾸한테 왜 그러냐 이런데 꾸꾸가 나 가지고 노는 거 생각으로 해. 꾸꾸가 나 갈고 오빠, 노는 거 오빠 나는 오빠 가지고 논 적 없어. 와 씨 나는 진짜. 내 순간이 진심이야. 어 나한테만 뭐라 하시냐고요. 야 이거 어떻게 부어. 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부어야 되지. 네, 그 두 개 그 두 개입니다. 이거 두 개? 예예. 예. 어. 이게 해준 행동이에요. 그게 해준 행동. 아 이거 어 근데 오빠 미안한데 막내 분이랑 자리 좀 바꿔주면 안 돼? 어, 아 내가 그렇게 해주고 싶거든. 제 여자친구 있어. 아 그래. 아쉽다. 나도 그러고 싶다. 그러고 싶은데 미안하다 진짜. 잘 먹겠습니다. 어. 아 이거 엄청 맵다. 어, 양념이 엄청 매운데? 맛 봐봤어? 응 이렇게 먹어봤어. 해주냉면이 뜻이 뭐야? 해주냉면이 뜻이 뭐지? 오빠는 마지막으로 만났던 여자 실제 연애 개인적으로 만났던 여자 있잖아 일반인 여자 이름이 뭐야? 일반인 여자? 어 마지막 오빠의 실제 연애 오빠 마지막 실제 연애가 언제야? 아 그럼 방송에서 공개하면 안 되지. 왜? 나 고등학교 때인데 그 친구가 피해보면 어떡해. 오빠 고등학교 때 연애하고 여지껏 안 한 거야? 어. 아 진짜 그럴 만도. 왜 너는 뭐 나 마지막 남자친구 이름 뭔데? 마지막 남자친구 이름? 어. 나도 말 못하지. 그래. 말 못하지. 그냥 할 수 있나 해서 물어봤어. 먹어. 아니 일반인이라고 했잖아. 일반인 얘들아 일반인. 오빠 아. 옷을 너무 큰 거 입은 거 아니야? 어 알았어 알았어. 잠깐 고마워. 와 오빠 그럼 사적으로 연애가 고등학교 때하고 여지껏 안 한 거야? 20대를? 왜? 아 오빠! 맞다 나 그거 오빠 그 웨이터를 노원에서 했더만. 어떻게 나의 첫 나이트가 노원이었어. 아 나이트가? 어! 첫 나이트가? 어! 내 손을 잡고 다니던 사람이 오빠였을 수도 있었겠네. 어? 너 몇 살 때 왔는데? 어디 왔는데? 20살 되자마자 노원에서 그때 가장 유명했던 아, 나이트. 아 근데 미안한데 그때 나 나이트 없었어. 그때 나 군대 있었어. 아 그래? 어. 군대 있어가지고 넌 나 못 봤어. 다도 못 알아봤겠지. 지금이랑 좀 다르잖아. 아 나? 어. 그건 맞지. 뭐 그냥 먹을게. 응. 이게 지금 이게 비빔냉 이게 뭐 비빔냉면? 해주냉면. 함흥냉 이게 비빔 아니 해주냉면 이게 해주냉면이고 이게 물 비빔냉면 그리고 이게 평양냉면. 어. 잘 먹겠습니다. 개맛있다 이거. 그지? 싱겁지 않아? 싱거운 맛인데 그래도 괜찮은데 이거? 오빠 싱거운 거 좋아. 난 짱해 먹어 사실. 난 괜찮아 그냥 먹자. 그럼 이거는 뭐지? 이건 뭐야? 이것도 와사비인데? 어떤 맛인데 약간 이게 냉면. 근데 평양냉면은 원래 꾸꾸 많이 먹어. 되게 고소하고 응. 이게 해주냉면이 이건데 이거는 이거 그거잖아. 오빠 이게 해주냉면이고 이게 매운 그거 이게 함흥냉면이야. 그래 함흥냉면 양념 함흥 해주냉면. 어 맛있어 이거 맛있어. 고소한데 맵지도 않고 뭔가 뭐라 해야 되지? 되게 고소해. 이게 진짜 매워. 이거 먹어 되게 고소해. 응 먹고 함흥냉면 협찬받았어? 함흥냉면 협찬받았냐고? 응 아니 그냥 메뉴로 이제 조금 여름이잖아. 여름이니까 이제 시원하게 냉면 먹자 했지. 나 냉면 좋아해. 나 면 나도. 종류를 좋아해. 나도. 응. 우리는 참 식성이 비슷하다. 그럼 그래 많이 먹어. 평양냉면은 이게 진짜 평양냉면은 이게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그 음식이긴 해. 나는 평양냉면 평상시에는 불호. 불호? 응. 아, 나도 평양냉면 이게 평양냉면 내가 진짜 전문 방배동에 저 방배동에 그 평양냉면 전문집 있는데 갔는데 나 평양냉면은 그거 못 먹겠더라. 아 오빠 약간 맵다. 그거 많이 난 거 좋아하지 MSG 맛. 나도. 근데 다 그래. 아 안 그래? 야 이거는 근데 해주냉면은 이게 왜 이렇게 좀 그러냐?
맵지? 맵고 짜냐? 그냥 어 매워. 어 나한테도 매우면 이거 좀 이거 좀 마셔. 어느 정도냐면 불닭보다 한 단계 매운 그 정도야. 이거 마시면 돼. 여기 찍어서 그것처럼 먹어. 모밀면처럼. 아 이걸 어떻게 받아쳐야 되지? 해봐. 대가리로 받을까 진짜. 아 진짜 하면 오빠는 진짜 그거지. 아니 모밀처럼 이거 적셔 먹는 거 있잖아. 유하 오늘은 쪼니가 냉면을 모밀처럼 먹어볼 거예요. 너 때리고 깜빵 갈까 그냥? 먹으세요. 난 이제 하얀 평양냉면을 먹어볼게. 옷을 튀기니까 자기 앞에는 흰색 냉면 놓고 꾸꾸 누나 앞에는 빨간 냉면 놨네. 바드구만 마주님 별풍선 100개 오우야스. 막내 얼굴 궁금해요. 이거 이것도 맛이 좀 이상하지 않아? 이거 이상해 봐. 야, 놀러 와봐. 왜? 아 기가 막혀? 한번 해봐. 얘를? 나 매운 거 진짜 못 먹어. 나 불닭구면도 못 먹어. 그럼 해서 유하해. 유하. 유하하고 자 오늘은 평양 해주 냉면에다가 그 모밀 냉면처럼 한번 찍어 먹어보겠습니다. 네. 네. 퓨전. 다음 찍어보세요. 네. 히따. 아 좀만 더 찍으세요. 아 좀만 더. 그게 뭡니까 이제 유튜브 친구들 다 보는데 장난하지 마세요. 퐁당. 네네네. 오케이. 일단 네.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게 맛 평가해 주세요. 네. 퓨전으로다가. 안 매운 척 해볼게 내가. 어 진짜 해봐. 응. 해도 소원 들어줄게. 대폭발 예정. 내주냉면 불냉면으로 유명하다네. 오빠. 응? 나 코에 불이 나. 장난 없지. 진짜 매워. 아 근데 해준 냉면 진짜 맵다. 평양냉면은 이게 그래 내가 와사비랑 좀 넣었는데 호불호가 좀 갈리긴 하지. 와사비가 엄청 쎄네. 장난 아니네. 진짜 이거는 맛이 없지. 오빠 맛이... 여기 그걸 많이 넣어서래 식초를. 아 근데 좀 싱거운 거 보다. 근데 이게 진짜 무슨 맛은 뭐냐 평양냉면은 진짜. 평양냉면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진짜 맛없어. 아 겨자를 넣으래. 와사비 넣었어. 와사비 넣는데 무맛. 맞아. 그러니까 면... 맛이 없어 진짜. 없어. 그냥 무맛. 근데 심심하게 먹는 사람들 진짜 좋아하는 그건 맞아. 우리는 자극적인 거 좋아하잖아. 뭐든지. 어르신들이 좋아해. 평양냉면. 오빠도 이제 거의 뭐 어르신이지. 내 다음 한 두 살 차이. 근데 이거 평양냉면이 북한에서 먹는 냉면이지. 응. 똑같은 맛이지. 비슷하게 만들었겠지. 통일되면 우리도 북한 가보자. 그래 38선 넘어오지도 막 넘어가서 제발. 평양냉면은 한 젓가락 집고 거기에 식초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먹기도 해요. 해보자. 한 젓가락 집어봐. 어? 한 젓가락 집고 거기에 식초를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먹기도 한데 내가 떨어뜨려줄게 또. 집어봐. 아니 식초만 많이 나는데? 아 집어봐. 이게 평양냉면이죠 오빠. 이걸로 해서 먹어. 여기 돼. 더 집어. 라면 먹자. 여기서 맛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 먹어봐. 맛이 어떨지. 유하! 이번에는 뚜니가 평양냉면 식초를 듬뿍 부어서 먹을 거예요. 퓨전! 먹어보세요. 아 근데 해주냉면이 맵긴 맵다. 식초 냄새 장난 아니다. 식초 냄새 코! 식초 냄새 뜬다. 응? 맛있어?
평소에만 입맛을 먹는 거구나. 그럼 오빠 그렇게 먹어? 아 거짓말 안 하고 이건 장난 아니야. 일로 와봐. 아 난 이거 먹을래. 오빠 그거 먹어. 아니 평양냉면은 먹을 줄 몰랐었어. 내가 평양냉면 먹을 줄 알아. 나 이제. 조금만 덜어줘. 너무 많아. 믿어봐. 진짜 맛있다니까. 아까보다 100배 맛있어. 식초. 봐봐. 100배 맛있어 진짜. 아 이 맛으로 먹는 거네. 해봐. 거짓말하지 마. 먹어보고 얘기해. 먹었다. 내가 진짜라니까. 냄새를 맡은 거지. 식초 냄새 당연히 강하지. 먹어봐. 아, 적같이 그냥 평양냉면 맛은 그냥 얘는 왜 먹는지 모르겠어. 내 입맛에 안 맞아. 왜? 2차 폭발. 야, 너 빠지 갈래? 빠지? 거기 가면은 나 근데 빠지 한 번도 안 가봤어. 아! 아 무서워! 오빠 빠지 가봤어? 어? 가봤어? 나는 선수야. 빠지 갈래? 근데 가면은 나는 하나도 모르는데. 너무 민폐잖아. 나는 아무것도 탈 줄 몰라. 타면 되지. 배우면 돼. 근데 거기서 그걸 뭘 타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야. 그냥 한번 그냥 가서 그냥 거기서 고기 구워 먹고 뭐 이런 거. 나 고기 구운 거 좋아. 어? 고기 구운 거 좋아해. 근데 낮에. 언제? 응? 언제? 일단 낮에. 오늘 낮에. 오늘 낮에? 응. 스케줄 있으면 말고. 토요일 낮에? 어? 토요일 낮에? 어. 오빠 잠은 언제 자요? 나 이따 자면 되지. 아니 원래 놀러 갈 때는 한두 시간 놀고 가는 거야. 누구 안 가요? 아직 뭐 이제 말 안 했어. 누구 가고 싶은지 정해. 너가 불편한 사람 있으면 안 되니까. 나 불편한 사람 아무도 없는데? 난 아는 사람이 없어서 불편한 사람이 없는데? 맞지. 최적의 조건이지 오빠. 난 아는 사람이 없어서 불편한 사이가 없어. 그런데 그거 하자. 빠지는 여럿이 가지만 그 펜션에는 단둘이 남자. 왜 맞짱 까게? 어? 아 근데 맛있는 거 대접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맛있을 줄 알았는데 이것만 맛있다. 그치? 이것도 근데 그나마 맛있는 거지 엄청 맛있진 않지. 어. 응. 미안하다. 괜찮아. 라면 좋아해? 라면? 어떤 라면? 라면이 두 가지가 있잖아. 신라면. 아 진짜 라면? 신라면 좋아해. 먹을래? 응. 오빠 끓여줄 거야? 어 물 좀 주세요. 어. 오빠는 라면 어떻게 끓여? 짜파이티 먹을래? 신라면 먹을래? 짜파구리. 그럼 너구리에다 짜파게티를 그거 해줘야 되지? 응, 안 먹어봤어 짜파구리? 너가 끓여줘 봐. 짜파구리? 나 몰라. 짜파구리 나도 해본 적 없는데. 잘 됐다. 라면에 떡 좀 넣어 먹어. 어, 떡라면 먹고 싶어. 나 떡 싫어해. 떡 딱 싫어해. 그냥 신라면 먹을게. 맵지? 엄청. 네, 맛이 없어. 맞아 맛이 없어. 오빠 약간 초딩이 맛이구나. 아 너 다 먹어 맛있으면. 아니야 나도 맛이 없어. 짜파이티가 나을 것 같아. 짜파이티 먹자. 짜파이티 먹냐 그때. 왜냐면 면 먹었대. 이게 좀 식기전자 볼 때 좀 아깝고 아 이걸 버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버릴 거. 근데 아까운 거 생각하면 안 된대. 그치? 아 버릴 거예요. 이거 집 앞에다 놓을 테니까 이거 가지고 오세요. 303호입니다 못 먹겠어요. 맛이 없어요. 입맛이 안 맞는데 어떡할 거야. 맞아. 솔직히 말씀 드릴게요. 거짓말한 것보다. 나도 콜라 좀. 야 좀 BJ들이랑 좀 친하게 지내고 해 너도. 너 아는 사람 뭐 없어? 경관아님 18개 고맙습니다. 너 아는 BJ 없어? 너 그래도 남자 BJ랑 너 방송 안 했어? 나 안 했어 남자 BJ랑.
이렇게 좀 애프터 안 왔어? 왔는데 안 했어 아직까지는. 왜? 그럼 할머니 충분히 체인지 수 있는데. 미쳐서 그래야지. 응. 야, 영민 오빠, 영민 오빠. 영민 형 사람 좋아. 영민 오빠 너무 좋아. 영민 오빠 진짜 너무 더 잘 됐었으면 좋겠어. 아, 너 영민이 형 인호랑도 그 방송 같이 한번 했잖아. 인호님이랑 잘 몰라. 근데 안 친해. 나랑도 잘 모르는 거 몰랐는데 친해지려 노력했던 건 좀 같이 친해지려 노력을 해. 어? 진짜 부어버리고 싶네. 난 부셔버리고 싶어 너. 응. 같이 저기서도 영민 형한테도 연락하고 그래? 영민 오빠 연락한다고? 어. 하고 영... 그래 영민 형한테도? 가끔. 왜 영민 형한테도 연락했어 왜? 하고 그래 왜? 친해지려 너가 친해지려 많이 두리두리씩 누. 어. 남순이 눈치 없네 너밖에 없다잖아. 아 그건 아니에요. 봐봐요 아니에요.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어 빼가는 건 빼가는 건데 라면. 네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아 진짜 맛없어 진짜. 왜 이렇게 싫어하지 남순이? 너 왜 이렇게 싫어해 근데 나를 진짜? 아 너 거 안 돼. 나도 근데 진짜 그래 눈살 찌푸려질 수 있다. 근데 너 거 들이 받아주잖아. 그럼 우리는 그냥 사귀어야 돼. 그리고 네가 안 받아주니까 계속 이렇게 장난치는 거 알고 내가 뻔한 거 시청자 다 알고 있는데 네가 왜 오바하면서 보지 마. 얘들이 얘를 들이 받아주잖아요. 사귀어야 돼 그냥. 그럼 사귀자. 형 그냥 여기다 넣어주세요. 위에다 제가 치우겠습니다. 사귀면 되잖아. 죽여달라는 거 뭐야? 개소리 하고 있어. 나도 근데 그건 싫어. 응? 그건 싫어. 그래. 뭐 그거는 뭐 왜? 진짜 피곤할 것 같아. 아, 피곤할 것 같다고? 응. 피곤하게 하지도 않아. 아 그럴 그것조차 없다고? 어. 아 남자친구 내가 남자친구 뭐에 피곤할 것 같은데? 오빠? 오빠 연락이 안 되는 게 제일 피곤하겠지. 아, 방송을 오래 하잖아. 방송 왜 연락을 해? 방송 몇 시간에? 방송 몇 시간에 자, 또 자잖아. 자야지 또. 할 것도 많고. 그럴 수 있지. 되게 쪽쪽거리네. 아주 들었다 놨다 하는 거야. 오빠 근데 나 진짜 궁금했던 게 있는데 오빠가 먹방을 하잖아. 내가 오빠 먹방을 유튜브 한번 봤거든? 근데 오빠는 왜 이렇게 입술에 묻히고 먹어 맨날? 응? 오빠 왜 이렇게 입술을 묻히고 먹어 맨날? 입술이 약간 조그만해서 그래. 아니 뭐 먹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양념을 여기에 양념을 왜 이렇게 여기에 어? 이렇게 묻히고 먹는 거 그거 왜 먹는 거야? 아니야 짜파게티만 물은 끓이고 끓고 있는데 이거 너무 궁금했거든. 오빠 그거 약간 귀여운 거 오페 오빠 요새 약간 귀여운 거 욕심내지? 귀여운 오페 하려고 앞 접시 좀 바꿔줘. 내가 갖고 어 좀 약간 좀 그런 거 같아. 왜 이렇게 아니 닦을 수도 있는데 왜 닦지다고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것저것 왜 이렇게 먹어? 내가 언제 그렇게 먹었지? 오빠 그렇게 먹어. 아니야 나 알아. 그러니까 뭘 먹 그거 불닭 먹을 때 그거잖아. 몰라 짜파게티인가 뭐 불닭 뭐 양념을 하면 같은 거 불닭 먹어서 그렇지 불닭 이렇게 돼가지고 나 못 봤는 중인데 뭘 얘 드립을 뭘 못 봤는지 나 기억 뭐 뭔지도 모르겠어. 뭘 못 봤는지. 그래 나 오늘 좀 차분하지. 응? 나름 좀 차분하게 하고 있어. 정리해서. 왜? 시간이 시간인지라. 아, 이 시간 좀 센치해지는 시간이야? 센치해지는 건 아닌데 켜놓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 아, 지금? 어, 하면 1000명 자. 어, 그런데 그 데시벨 조절하고 있어. 거야? 짜파구리 오빠 근데 이거 하나로 못 끓여. 두 개 있어야 돼. 그냥 신라면 먹자. 짜파구리 냄비 두 개 있어야 돼. 두 개 끓여야 돼 이렇게 해서. 왜? 그래서 이거대로 끓이고 이거 너구리대로 끓이고 짜파구리대로 끓이는 거야 맞죠? 뭔 소리야. 아니야 그냥 너구리랑 같이 짜파게티 면 끓인 다음에 거기다 그냥 섞으면 되는데. 아 그냥 돼? 아 그래 할 줄 안 해. 할 줄 안 해. 할 줄 아는지 시험한 거예요. 근데 근데 짜파게티만 먹는 게 낫지. 아까 좀 매운 거 들어갔으니까 짜파게티. 그래 짜파게티 먹자. 너구리 짜파구리 먹자. 아니 짜파게티 먹어도 돼. 짜파구리 먹자.
근데, 그러면 근데. 이렇게 해야 돼, 오빠. 이게 또 이게 두 개 두 개 하는 게 아니야. 2대 1로 하거나 2대 1로 하거나 그런 식으로 가야 돼. 너도 잘 안 해, 너가. 아, 그것까지 몰랐어. 뭐? 그래. 역시. 괜찮네. 네가 해. 난 그것까지 몰랐어. 같이 하자 그러면. 아니 아니. 내가 여기서 하고 오빠가 뒤에서. 랄랄랄라. 오케이 오케이. 랄랄라. 랄라. 해. 왜 안 해 왜? 해봐. 아니 해보라고. 잘못했습니다. 해봐. 해보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물 여기 부으면 되나요? 몰라, 물 끓이 물 오고 있어. 응. 죄송합니다. 응. 아 수프로 반만 넣어요? 어, 짜파로 오지? 면은 다 넣고 수프만 양만 내려. 근데 우린 약간 짜부게 먹으니까 수프 좀 더 넣자. 그치? 그래도 되지? 맞지? 야, 물이 두 개 끓일 양 아닌데 진짜 하여간. 야, 너 진짜 넌 진짜 내가 방송에서 내가 직원 꼭 주지 말라고 내가 안 준다. 넌 죽었다. 넌 저 새끼 존나 분주하지 않아? 아니 어? 멋있어 그냥. 와, 바람을 가르며 오시는 막내님 피용 대장. 잘생긴 사람들 올 때도 바람을 가르고 온다. 어? 피지컬이 엄청 좋으시다. 어, 피지컬 좋아. 어. 제가 여자친구 없었으면은 근데 소개팅 같은 거 해줬지. 근데 피지컬이 진짜 좋으시다. 근데 여자친구랑 이쁜 사람이 막내분은 그것이잖아. 자연이시다. 아, 아니야. 맞아. 자연이지. 오빠는 자연인 여자 만나야 돼. 미세 걱정해야지. 맞잖아. 아, 난 그래도 나는 나는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성형해서 있는 게 좋아. 방송 끄면 죽방 맞겠다. 꾹꾹. 누가? 아니야. 그래도 성형해서 있는 게 그래도 보기 좋다. 딱. 그래서 난 성대가 좋아. 성대? 아. 성형. 취향이 또 딱 확실하네. 미세 걱정으로. 소스는 자연이니? 어, 오빠 나 소스, 아 소스 아직 안 넣었다. 큰일 날 뻔했다. 오빠 너구리 둘이야? 짜파구리 둘로 가자. 이거 면 세 개 안 들어가는데? 세 개 넣어야 돼 원래. 알았어 알았어. 아 수프 안 넣, 나 수프 이거 넣었어요 이거. 그거 수프. 꾸꾸 자연민 얘 너 눈 하지 않았어? 나 눈 안 했어 내 거야. 아 맞아 얘 자연인이에요. 엄마 아빠가 쌍꺼풀 더 찍어. 얘 되게 이쁘게 생기긴 했어요. 근데 뭐가 문제야? 이발이가 문제야? 안 끌려. 이쁜 게 다야.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진짜 역캠 내가 수많은 역캠 봤지만 그 너같이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좀 청순하게 생기고 좀 약간 자연미인데 청순하게 생기기도 힘들어. 주댕이가 좀 깨는 건 확실히 있지. 근데 역캠에도 너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얼굴 이뻐. 실물로 보면 너 체육대회 같은 데 가면 너 손가락이 꼽힐걸? 꼽주지 마. 아 진짜? 아니 안 돼. 이건 진짜야. 이건 진짜인데 이건 진짜야. 이거는 근데 약간 그 약간 그게 돼야 돼 이제. 남자나 여자나 그 알지? 섹스 어필이 돼야 돼 약간. 뭔지 알아? 오빠도 그거 안 돼. 어? 오빠 보면 아무 욕구가 없어. 거의 지금 그거야. 비구니의 삶이야. 응? 난 너 도라루방 같아 보고 있으면. 응. 오빠도 막 그렇게 사람들한테 그렇게 어필되는 그거 아니야? 그래 나 잘 알고 있어. 그래서 맨날 까요. 응. 맨날 까가지고 혼자 이렇게 지내잖아. 여기 세 개 넣었어? 몰라. 그래? 기억 안 나. 아닌데? 이 두 개만 넣자. 넣었어. 하나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반만 넣자, 반만. 그래? 어, 반만. 비구니아 돌하르방.
이따 스팸하고. 라면 끓여, 라면 끓여서 미안하다. 아니야. 아니, 꾸꾸 진짜 이쁘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자, 대신 너, 내가 너, 그, 뭐야. 너, 솔직히, 그게 안 좋으니까, 캠 내가 캠 맞춰줄게. 무슨 캠? 캠. 너희 집 캠 잘 안 나오니까. 우리 집 캠? 응. 오빠 설정해준다고? 응. 우리 집에 와가지고? 집을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거 아니야? 아니, 나 혼자 있어, 거기. 그러면 아니, 그, 뭐, 멀, 멍격으로 맞춰줄게. 오늘 끝나고라도. 캠? 응. 왜 나 캠 이상해? 어? 캠 이상해? 어, 캠 별로 이쁘게 안 나와. 아, 그래? 응. 그럼 맞아, 그죠? 오빠가 하는 말 안 믿어. 어? 아니야, 맞춰줄게. 시험, 시험 맞아야죠. 어. 아, 맞아. 캠 잘 나, 아, 캠 잘 나와요? 아, 그래? 그럼 됐어. 어, 예전에도 원격으로 한번 해준다고 했잖아. 안 해줬잖아. 응. 말만 던져보는 거야, 나도. 응. 그 말이 결국 오빠를 향해 화살로 올 것이니. 어? 오빠가 남발한 그 약속과 말들이 결국 오빠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올 것이니. 말로 흥한 자, 말로 망하게 될 것이니. 근데 나도 좀 닥달을 해줘야 돼. 나도 꾸꾸집에 전등 따라줘 뚜냐. 하도 말을 많이 해놔가지고 내가 누구 뭐 어떻게 맞춰줘야 될지도 모르겠어. 이제 말을 많이 던져가지고 나한테 좀 나도 닥달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스케줄 내가 적어놔야 된다. 이따가 내가 적는 시간 가져볼게. 2부에 내가 무슨 약속을 안 지켰는지. 오빠 상관없어. 내 약속도 안 지켰어. 나도 소원권 두 개 지금 하나도 안 썼어. 나도 소원권 두 개도 안 썼어. 오빠가 나한테 한 약속 먼저 알려줄까? 응. 컴퓨터 뭐 맞춰주기로 했던 거 그때. 컴퓨터 뭐 맞춰주기. 뭘 그때 내가 뭐가 컴퓨터가 안 된다고 해서 오빠 그때 뭐 컴퓨터 만져준다고 해서 그때 원격으로. 그 네가 됐다며. 그래가지고 내가 토우가 숙고 시켰는데 네가 됐다 그랬잖아. 어쨌든 그건 패스. 그리고 나 소원권도 두 개 있었지. 두 개도 어? 아직 하나도 안 썼어. 소원권 두 개 하나야. 하나 너무 하나는 됐지. 왜 하나야? 내가 하나 뭐 했는데 나 지난번에 방송 나온 거? 그게 왜 내 소원권이에요? 아니 우리 한강도 가고 그랬잖아. 그게 왜 내 소원권이에요? 한강 내 소원권이었나? 한강은 소원권이 아니라 그날 방송 컨셉이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런가? 왜? 맞네. 그럼 뭐 소원권으로. 근데 소원권 저 두 개 아직도 안 썼는데 하나 하나 못 쓸 건데 그러면?